지난달 제주도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던 한 남성이 체포가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남성, 석 달째 도피 중이던 영풍재지 주가 조작 일당의 총책이었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이 6,600억 원에 달했는데 단일 종목 주가 조작 범행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검찰이 일당 1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재은효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늦은 밤, 해경이 제주도 바다 위 한 선박을 덮칩니다. 등록이 말소된 배인데 창고문을 열자 남성 한 명이 나옵니다. 베트남 가려고 하다 잡힌 거 맞죠? 밀항 단속포 위원으로 지금 저 현행범 체포합니다. 허리도 펴지 못할 정도로 높이가 낮은 창고에 숨어있던 이 남성은 도피 자금 1,100여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피해 석 달간 도피 행각을 벌여온 영풍재지 주가 조작 총책 이모 씨였습니다. 검찰이 이 씨를 포함해 주가 조작 조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구속 기소한 총책 A를 중심으로 조직원 약 20여 명이 3개 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이들은 증권계좌 330개를 동원해 영풍재지 주식을 22만 7천 번 거래하며 주가를 띄웠습니다. 재작년 10월 3,400원대였던 영풍재지 주가는 1년 만에 4만 8천 원대로 14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익은 6,616억 원. 현재까지 적발된 단일 종목 주가 조작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상당수는 20, 30대 이른바 MZ세대들이었는데 한강이 보이는 초고가 오피스텔에 현금 수억 원을 보관한 채 고가의 명품을 찾으렸습니다. 작년 10월 자취를 감췄던 총책 이 씨는 밀항 알선업자에게 4억 8천만 원을 주고 베트남으로 향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현직 변호사를 포함해 4명도 기소했습니다. 또 도주 중인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1명에 대해선 여권을 무효화하고 적색수배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